사실 이 마을에는 어마어마한 운의 끝판왕이 살고 계십니다. 운이 억수로 좋은 분이. 억수로 좋은 분이죠. 아, 진짜? 운 끝판왕의 정체는 바로 로또 1등입니다. 뭐야, 진짜? 여기 이곳에? 여기서 나왔다고요? 여기 사세요? 진짜? 예. 그래서 준비한 저녁 복불복 미션은 진실 게임 진짜 로또 1등을 찾아라입니다. 미쳤다. 네. 이거 어떻게 맞춰? 이제 마을 주민 세 분을 모셔올 건데요. 이 중에 로또 1등 당첨자를 찾은 팀에게만 저녁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맞추면 다 먹는 거네요. 네. 야, 그러면 우리 이거 뭉치자. 우리가 적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오케이. 그래, 이거 우리가 그래. 하나가 되자. 그래.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오케이. 아, 미션 도와주실 주민분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시계나 뭐 이런 거 좀 봐야겠다. 시계가. 시계 없으세요? 한 분 한 분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십니 마동석 이장 조구식입니다. 이장님이세요, 이장님. 우리 몰라도 이장님한테 까불면 한 방에 갈 것 같은데. 마동석 그게 바로 가고 계세요. 저는 계십니 싱글 김용수라고 합니다. 싱글이시라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가? 못했습니다. 계십니 포도왕 35세 운 좋은 남자 이경민입니다. 포도왕이요? 포도왕이 뭐죠? 포도 농사. 농사를 크게 하시고. 아, 정말요? 네. 우리 서른 다섯. 네. 서른 친구분. 반갑다 친구야. 친구라고? 아, 친구예요? 정민 씨랑 친한 분이네. 포도 좋아요? 나 포? 좋아해. 첫인상만 보시고 혹시 딱 감이 오시는 게 있는지. 저는 약간 포도왕. 왜? 왜냐면 그 로또 당첨금으로 포도에 꽤 많이 포도 봐서 사는 거지. 그러면 포도왕이 바로 될 수 있죠. 지금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그리고 뭔가 상의 소재가 예사롭지 않고. 상의 소재가 예사롭지 않고. 저는 김성수 형님. 이 얼굴 약간 좀 뽀얗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우나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한량이라고 하셔야 되나? 저랑 정훈이 형은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딱 누구야? 네, 풍겨지는 이미지. 네. 김성수 선생님을.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체형도 제일 마르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분해가. 지금부터 누가 진짜 로또 1등의 주인공일지 추리에 도움이 되도록 힌트를 드릴 건데요. 한 분씩 로또 1등이 당첨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이 변을 보고 있는데 아니 무슨 탈은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꿈에서요? 꿈이죠? 꿈에서 탁 탈은내가 나가래 확실히 볼일을 보고서 나갔더니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려고 물 양동이 같은 물을 막 떠다가 끌려고 하는데 우리 죽은 엄마가 딱 잘 잡는 거. 잡아가지고 끄지 말라고. 왜요? 내가 이제 못 살이니까 엄마가 다시 이제 불같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그게 된 거야. 맞아. 불금이. 아, 불금이 많이 꿈꾸면서 불에 나가지고 살려면 싹싹 타야 돼. 싹 전소할 때까지 완전 다 버리면 그게 더 좋은 일 길조라고 그러더라고. 궁금한 게 꿈에서는 냄새를 못 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는 냄새가 확실히 맡았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이게 참. 잠깐만. 네. 이장님 화내실 뻔했죠, 방금 전에. 화내실 뻔했죠, 방금 전에.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이 어렸을 때 왜 시내가,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거 놀던 꿈을 꿨는데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고 노는데 저쪽에 멀리 아버님이 모시더라고, 아버님. 아, 막 또 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놀다가 딱 바라보니까는 아버님이 거기가 이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서 이제 코피를. 코피요? 예.
네, 코피도 그냥 한쪽만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쌍코피가 쌍코피 쌍코피 열리고 쫓아가갖고 아유 아버님 영국처치로 코피를 막자고 그러니까 아, 아버님 그냥 냅두라고 거기도 또 냅두라고 막으면 안 되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놀으라고 하더라고 아 이거 야 나 돌아가신다 병원 가자고 내가 어. 그러다가 이제 잠에 딱 깼는데 그래갖고 로또를 딱 봤는데 이 해명을 하니까 그 꿈이 이제 그렇죠. 아버지가 좀 도와주신 게 아니냐, 예지몽이 아니냐. 아,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이냐, 아빠가 거짓말이냐. 심지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었어. 그 약간 어머니가 나와서 말렸다는 괜찮아. 그 정도는 뭐 키딩, 장단 정도 되는데 아빠가 쌍코피를 흘렸다고 말씀하신 거는 거짓말이면 조금 그래. 갑자기 쌍코피가 흘렸는데. 그래, 그렇지. 어떻게 어릴 적부터 계속 보신 건가요, 이 동네에서? 보신? 아, 누가 이모님이세요, 혹시? 아, 이장님이 형님이시죠? 아, 그럼 당첨되셨을 때 약간 배가 아프셨나요? 아니면 좀... 아, 내가 당첨됐는데 배 배가 아파. 아, 그 왜 참. 안 넘어왔습니다. 안 넘어오셨어요. 저는 평상시에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잘 꾸지는 편은 아닌데. 꿈꾸시네요. 네, 너무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꿈 같은 거 잘 안 꾸는데 그날은 제가 꾼 꿈이 잉어. 어? 잉어요? 잉어가 제 키 정도 됐을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거진 다 빠져 있는데 지느러미만 막 돌아다니는 잉어 떼들이. 떼들이? 네. 와.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낚싯대로 건졌죠. 건졌어요? 건졌는데 제가 딱 껴안는 순간 목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바늘에 걸린 이제 그 입을 딱 뺐어요. 뺐는데 이제 피가 솟구치는. 아, 피를 아, 진짜 좋은 꿈인데. 옷 여기저기 묻길래. 온몸에 다 묻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깼죠. 혹시 취미로 낚시를 좀 하십니까? 네, 저 낚시 좋아하죠. 아, 낚시 뿜뻥은 믿는 게 아니라고. 뿜뻥을 많이 치거든, 낚시꾼들이. 왜요? 그냥 낚시꾼인데? 가장 물고기 가장 큰 거 잡는 거는? 아니요, 그렇게 뭐 저는 큰 물고기는 잡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야, 진짜 경선모드. 야, 이게 방송인데 경선모드가 없거든요, 사실. 너무 재밌다. 이 게임 너무 재밌다. 아니, 나 있잖아. 말을 못할지 너무... 야, 이거 아, 근데, 너무 내 취향이야. 원래 서로가 만날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 정말 최고, 우리 작가님들. 내가... 지금부터는 춤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질문은 한 팀당 딱 3개씩만 가능하고요. 질문 하나당 한 사람을 지목해서 딱 한 분의 대답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허리 찔러야 돼. 어떻게 찔까? 어떻게 찔까? 오케이, 저도 질문할게요. 은설 씨? 개인 심리 싱그리 선생님한테 질문할게요. 네. 그 로또 몇 회차시죠? 아, 그 당첨이 됐다면 몇 회차 정도 운명이? 4, 3. 회차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록할까 한 10년 정도 됐다고. 아, 그럼 그때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네? 여행을 갔다 오셨나요? 왜 안 간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지금 세 개 하신 거죠? 어?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몇 년도인지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로또 몇 회차시죠? 그럼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여행을 갔다 오셨나요? 이 형 뭐야? 아, 이게 끝난 거예요? 혼자. 야, 내가 봐도 너무 정확히 세 개를 다 물어봤잖아. 그 서툴에 쓰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그랬죠?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기술 게임 아니라고! 너무 재밌는 거 나왔다! 너무 신났어! 아니, 뭐 어디 나도 못해요, 그러면? 미안해요!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충분해요! 다 물어봤어! 이게, 야!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을 만약에 작년에 했어. 그건 조금 리스크가 있어. 그럼. 저 기록과 한 10년 정도 됐다고. 아, 진짜 예민하잖아. 예민해. 형을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라. 아무도 송민이 형 건들지 마라. 오늘 예민하더라. 말부터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저 김성수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은행에서 수령을 하셨는지, 어느 지점? 뭐 그거야 뭐 당연히 농협에서 농협 중앙회에서 찾는 거 아닌가요? 어? 농협 중앙회에서 찾았는데? 그러면 우리 조구식
이장님은 몇 년도에 로또에 당첨되셨습니까? 2012년도. 와, 4월 2일자. 4월 2일이요? 4월 2일 무슨 일이요? 오케이! 자, 오케이! 4월 2일!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 발표 토요일이요? 토요일날 다 추첨하는 날짜라 4월 2일. 아, 질문 두 개 했잖아, 방금! 야, 뭐라고 했어? 무슨 요일까지 물어봤지? 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왜 물어봐요? 그만 같이 좀 하러 와! 아, 어? 그럼 여기 두 번 쓴 거야? 너보다 조용히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아, 똑똑해. 어, 브레이크가 없는 놈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포동한테는 질문 안 아, 지금 그거 그래.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 그 돈으로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나? 그런 걸로 질문하다 보니까 세 개가 벌써 날아간 거야. 그렇지. 아,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 정말. 아, 나는 막 설레고. 이 중에 있는 거 아니야? 나가서 그냥 몇 개 사?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누구? 이정민 씨에게 네. 당첨금을 이제 수령을 하러 가셨잖아요. 네. 은행 위치를 좀 기억하고 계신가요? 거기가 서울. 경찰서 뒤에 있거든요. 어떤 경찰서 뒤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분당경찰서. 예? 분당경찰서. 서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분당 경기도인데요? 네. 분당경찰서. 아까 서울이라고. 네. 예? 왜? 서울 분당경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분당경찰서. 서울 분당경찰서. 서울 분당경찰서가 너무 충격이라 지금. 아니면 분당도 서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와, 이게 더 헷갈리는데? 형 뭐 하는 게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얼마나 좋았는지. 그 순간이 궁금하다, 나도. 나 진짜 물어봐, 그냥. 어떤 기분이 었는지가 너무 궁금해. 아니, 끝나고 물어봐, 끝나고. 나도 궁금해. 아니, 나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김성수 사장님 상의 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쓰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오, 야, 예리한데? 아, 잠시만 보겠습니다. 아, 목 뒤에 점이 하나. 그게 물어본 게 뭔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내가 질문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 로또에 당첨돼야 아, 되는, 맞아, 맞아, 맞아. 해야 되는 행동 여행을 누가 정리를 쫙 해놨어. 우리 질문 하나 남았어. 우리 하나 남았어. 우리 하나 남았어. 우리 하나 남았어. 네, 구시경님. 로또에 당첨되셨을 때, 은행에서 어떤 권유를 받으셨었나요? 돈을 찾으러 딱 갔는데 농협 중앙에 이 시골은 단위 농협이잖아, 단위 농협. 네. 단위 농협 통장을 가지고 가니까 면단위로다가 돈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농협 중앙에 통장을 만들으라고 권유를 하더라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 통장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어! 질문은 끝났고요. 세팀 모두 계속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힌트를 알아볼 건데요.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한 거야? 정말로? 그래. 너 즐겨라. 즐긴 자는 못 이겨요. 즐겨. 네가 이길 거야. 지금부터는 말로만 아니라 복불복 게임을 통해서 이 세 분의 오늘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하라. 이게 뭐예요? 아니, 로또 1등 당첨자한테 지금 까나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래나?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죠. 아바타 매운 어묵 복불복입니다. 와, 맛있겠다. 괜찮은데? 아바타? 아바타요? 아바타? 총 3개의 어묵 중 하나는 맛있는 어묵, 나머지 2개는 매운 캡사이신이 든 어묵입니다. 선택한 주민분이 어묵 3개 중 1개를 골라주시면 팀원 중에 한 명이 오케이, 먹어서 오케이. 확인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입에 어쨌든 어묵이 들어가잖아. 아, 그러네. 맛있는 거 하나 있잖아. 아, 어묵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요. 와, 좋네. 자, 우리 저기 선생님 선택하면 되죠, 또? 우리가 김성수. 성수, 예. 네. 김성수, 우리 형님. 그럼 우리가 이장님 가자. 친구 하고 싶어. 오케이, 우리는 포도왕. 오케이. 예. 우리 이장님. 우리 이장님. 저희는 성수님. 저희부터 할게요, 저부터. 와우! 와, 생긴 게 왜 이래? 어, 냄새 맡아, 냄새 못 맡아요. 네, 냄새 맡지 않을게요.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나 음성! 작다. 자, 그러면
싱글이 우리 김성수 선생부터 자, 1, 2, 3번 있습니다. 3번. 3번! 어머. 그게 앙. 그냥 한 입이야. 그렇지. 그냥, 그렇지. 맛있겠다. 와우. 처음엔 몰라. 응? 응? 뭐야? 응? 뭐야? 불타오르네. 오지 마! 오지 마! 아, 심각해! 못 씹겠어?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가, 바로 가. 못 씹겠어? 그 정도야? 어, 매운 냄새! 아, 이래서 나 시켰구나. 왜, 왜? 정민이 형 재밌어 한다, 재밌어 해. 야, 맛있겠다. 아, 오, 너무 안 좋아해. 냄새를 아니, 맡구나. 뭐. 6개로 해. 안 먹을 거면 형. 야, 남겨줘 좀만. 매운 어묵에. 왜 그래? 많이 먹자. 한번 내가 먹자. 야, 한번 먹자. 남겨줘 좀만. 야. 못 살겠다. 아유. 그 정도야? 그거는 그냥 처음에 착각해. 양념치킨 맛 같은 게 나. 근데 갑자기 안에서 어묵이 나를. 못 씹어, 어묵을?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못해. 울기밖에 못해. 지금 눈물, 눈물 나한테 카메라 보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 번. 너무 힘들고 슬퍼. 로또 1등을 이걸로 어떻게 찾아? 말이 돼? 말이 돼? 빨리. 로또 1등을 이걸로 진짜. 어떻게 찾아? 그 꿈에 나오신 쌍꺼풀가 나한테 날 거야. 이렇게 매워? 야, 왜 먹는지? 그게 다 캡사이신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누구야 이번에? 누구야? 자, 서로? 우리 그 규정님 친구거든요, 동가? 맛있는 걸로. 예. 친구, 나는 포도와 옮기도. 근데 일단 그걸 준비해달라 그럴까? 우유랑 뭐. 커피 하나씩 옆에다가 대기. 나 매운 걸 못 먹어. 아니, 아니, 안 해도 된대. 아니,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바로 해준대요. 어, 진짜? 바로 맞춰준대요. 친구니까. 아니, 못 믿겠어. 너무 뜻이 타짜예요. 친구야, 믿어봐. 친구야, 믿어봐. 믿어. 아니, 아, 진짜 타잖아. 그래, 해봐. 3번. 3번. 야, 이건 아닌데? 그냥, 잠깐만. 비주얼이 너무 똑같다. 어, 3번 아니야? 잠깐, 잠깐! 가만히 있어. 3번.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미쳐지게 많이.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 야, 맛있다고 먹어, 그냥. 제발. 어우, 침 막 나와. 자, 3번이요? 나 우리 정우 3번이요. 자, 해요. 앙! 누구 먹냐? 다 매운데? 와. 어, 안 맵다. 이거 안 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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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데? 그냥 우동 매운 거 같은데? 기본 좀 맵죠? 기본도. 뭐야? 그냥 맛있다. 여기 안 돼요. 응? 여기 안 돼요. 매운 거 아니니까. 매운 거 아니지, 그러는 거. 아, 매운 거 같은데? 내 입엔 매워요. 그래요, 우리 서로가 애기. 애기만 쉬어, 이거 매운 거 잘 못 먹어. 아니야, 눈물 고르는데? 약간 병아리 느낌. 아, 그거 기뻐서. 아. 해봐, 이거 찍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아이, 아깝이. 정민이, 아니야, 나 인정이야. 아, 이거 엄청 말 안 돼, 먹자고. 물 짜! 이거 짜! 이거 짜! 어, 짜! 빨리 짜! 짜! 돈 대지 마시오, 그럼 뭐 돈 된다니까, 그거. 진짜 쎄. 통째로 넣으면 큰일 나. 아, 이제 와. 이장님, 예. 자, 이제 이장님 골라주셔야 되죠, 예. 1, 2, 3번. 3번. 뭐 사실 우리 주얼 뭐? 우리 주얼 뭐? 에? 아, 1번. 에? 야, 이장님도 확고하시네, 그냥. 1번! 믿어도 되죠? 믿어야지. 어. 바꾸실 생각 없으시고. 야. 자, 1번! 자! 아니야, 하나, 둘, 셋, 다. 좀 보세요. 하나, 둘. 앙! 더 크게! 아, 더 크게. 코, 코 숨 쉬지 말, 일단. 일단 숨 쉬지 마. 그냥, 그냥 가만히. 어, 맛있는 거다. 큰일 나, 어! 큰일 나, 큰일 나. 어, 맛있는 거야! 이 정도 버티면 맛있는 거야. 아. 어? 우와. 매운 거 잘 먹나? 아니야, 맛있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맞아. 그 정도일 수가 없어. 야, 버틸 정도면 너 그거 매운 거 아니야. 어, 근데 매운데? 아니야. 그래, 매운 양념이야. 그 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매운 거야. 응. 안 매워. 아, 매운 거야? 아, 맛있는 거야. 아, 맛있는 거야. 아, 매운 거야. 아, 매운 거야.
주더만요. 아, 진짜 먹었어? 진짜 먹었어. 어이야, 왜 먹었어? 됐어. 야, 아, 몰랐어. 죽어. 아, 먹었어 그냥? 아,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 아, 뜨거운 물 먹어. 뜨거운 물 줘. 뜨거운 물. 아, 이거 이상한 진짜. 저 매운 거 처음 먹어본 애기가 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아, 늦게 올라와. 야, 어쨌든 이정민 씨가 우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로또 당첨자를 찾는 게임이 맞죠? 무슨 게임인 거죠? 이제 뭐 어디 가라고요? 뭘 어떻게 이제 뭐 하면 되죠? 뽑아요? 이제 고르면 되는데요. 뭐야? 여섯 분이 합의하에 딱 한 개의 질문을 한 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다? 하나? 정훈이 형, 정훈이 형 느낌 있어요? 하나, 딱 하나. 정훈이 형 느낌 있어요? 정훈이 형 아까 묻고 싶은 거 있다고. 네. 너무 많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몇 층에서? 몇 층? 네? 몇 층에서 들어봤었냐? 이게 일단 우리가 사실상 우리 이정민 형님은 약간 후보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이장님한테 여쭤보고 이장님 맞게 대답을 하시면 그냥 바로 가면 되고 아니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는 성수형님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바로 이렇게 그래 한번 다 같이 먹어보자. 오케이! 네. 이장님 렛츠 이장님. 고! 농협 중앙에서 로또 당첨금을 몇 층에서 수령하셨습니까? 15층. 15층. 맞아요? 맞아? 맞아?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15층 맞아요? 아는 정보에 의하면 몇 층인데요? 5층입니다. 5층입니다. 15층. 5층입니다. 그 건물이 8층짜리예요, 이장님? 예?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15층. 15층짜리, 15층짜리. 한 분은 분당을 서울이라고 하고 아! 아직 말을 많이 안 하신 한 분은 15층이다. 이장님은 그냥 궁금한 게 많으셔. 야, 그건 어디서 봤냐? 아, 15층 가서 말하셔. 왜 15층을 가서 봐도. 엔정 씨 그 정보 언제 보셨어요? 며칠 전이요. 잠깐만요, 우리가 자세히 봤어요? 5층을 15층을 5층이라고 보면 아니고? 아니,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당첨받은 얘기가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 얘기가 나왔냐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셨다면 행동 요령이 나온 거야. 네. 무조건 기차를 타고 가야 돼. 떨려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차 타고 가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택시를 타래. 택시를 타서 서대문 경찰서 앞으로 가요. 거기서 내려서 바로 뒷건물. 그 중앙은 우리가 입출금하는 그러한 창구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거기 건물이야. 거기 5층에서 준대. 그러니까 건물이 같은 느낌. 거기 앞에서 로또 당첨했는데 몇 층 가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당당하게 5층으로 그냥 올라가래. 그래야 티가 안 난다. 그리고 양복을 무조건 입고 가야 되고 그래야 회사원들한테 섞이니까. 아, 티가 안 나게? 내가 근데, 계속 그 얘기했거든. 근데 그 글의 출처는 어디? 인스타그램. 너무 신비성이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후기 곧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오케이. 좋다 좋다 설렌다. 결정을 내리시죠. 자 이제 결정의 시간만을 궁금하지 않아? 남기고 있는데 아직도 회의가. 자 저희는 했습니다. 저희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자 저희는 구태신텐 팀은요? 조구식 이장님. 이장님. 자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어쨌든 좀 디테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됐다 하면 내가 몇 년도에 당첨됐는지는 어느 정도 디테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수 형님은 연도를 잘 기록과 이런 식이셨고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생각이 들고요. 4월 2일자 아닌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저희는 어떤 여러 가지 디테일로 인해서 이장님 좋습니다. 자 저희는요 첫 느낌 그대로 2번 김성수 형님입니다. 이유는요 아버님이 쌍코피를 흘렸다. 이게 거짓말이면 아, 근데 왜 이렇게 웃으시지? 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귓볼이 그리고 저 그냥 풍겨나오는 피부의 윤기나 이런 것들이 분해가 난다. 저희는 김성수 형님을 꼽겠습니다. 자 다음 뭐 손에 들었어요 근데? 아니 잠깐만
저희 바꿔도 되나요? 바꿔도 되나요? 안 돼요. 지금 뭐 야, 상관없죠, 아직 뭐. 상관없지 뭐. 아니, 결과를 못 들었으니까, 예. 야. 저희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갑자기 왜 바꾸는 거였는데? 종민이 형이 네. 살아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갑자기 지금 여기서 바꿔야 된다. 지금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요. 어? 종민이 형의 촉을 믿고 어. 2번. 바꿔도 돼요? 바꾸실 거예요? 바꿔도 되죠? 바꾸세요. 아, 들키게 못 바꾸겠어. 아유, 2번 가자. 2번! 바로 있다. 그래, 한번 다 같이 먹어보자. 오케이. 네, 사실 저희는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저, 분당 경찰서 만 서울 분당 경찰서 아 계속 마음에 걸리네. 근데 생소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아까도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어 그게 더 진짜 진지서 그게 더 진짜 같았고 조구식 기장님은 옷을 계속 만지셨고 성수 선생님은 맨 처음에 손을 계속 이르신 거야. 근데 우리 포도왕만 근데 나 서울. 아 근데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다가 로또 1등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사를 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어서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정민 씨가 로또 1등 한 거를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민 씨가 그러면 되게 어렸을 때 그걸 다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35이신데 왜냐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20대 초반에 로또 1등 된 걸 왜 말해? 저 언제 됐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예? 언제 됐다고 얘기 안 했는데. 자, 정민 씨 걸려들었어요. 정민 씨는 다급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왜? 감사합니다. 왜? 아니 제가 진실이라면은 저 언제 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먹기를 바라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저를 뽑아주시면 이거지. 아니야. 바람이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한다. 정민 씨가 갑자기 거야. 손을 잃었죠. 정민 씨가 아까 녹화 영상 있나요? 갑자기 녹화 영상은 왜 없어요? 아니 1번 녹화하려 카메라가 눈인데 지금? 자 우리끼리 놀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나비가 자 성수 팀 선생님으로 가자. 아 그럼 우리 세 팀 다 우리냐? 아, 우리 다 못 먹을 수도 있어. 다 못 먹어. 아 진짜 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의리는 좋아지겠다. 그래. 그래. 간장 비율 진짜? 그래. 진짜 리얼로? 우리으로 가? 아니 근데 너무 마지막에 좀 당황해졌지 그지? 야 한 팀은 딴 데 가야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로또 1등이 누군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결정한 거예요? 뭐 우리 아니 결정하라고! 아 배고파 결정 좀 해 제발! 우린 하자 우린! 네 김성수 선생님 몰표를 받으셨습니다 제발 아 진실의 정도로다 진실의 정도! 진실의 정도! 그러면 계신 싱글이 김성수 씨가 물표를 받으셨잖아요. 김성수 씨께서 2번 종을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진짜 로또 1등, 울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다 눈 감고 있잖아. 다 눈 감고 있잖아. 진짜 뭐 같이 맞는 거 같아. 우리 이번에 진짜 팀전이야. 진짜 그래, 다 우리 한 팀이 한 팀. 그래. 다 먹지 마. 그래. 막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맞아. 자. 우리 씨가 마지막에 너무 웃긴. 내 친구. 진실의 종아 올려라 하면 되죠? 자, 같이 외치자. 자, 눈 감고 가자. 제발 맞아서 우리 모두가 좀 회식할 수 있게 우리 부려야죠. 가자. 해서 해준 거거든요. 가자. 자, 크게 영원을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진실의 종아 올려라. 자, 크게 영원을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진실의 종아 올려라. 아니 양이 다 있나 모르겠는데 양이 다 있나 그게 걱정되네 이제 너가 와 이렇게 해서 진짜 로또 1등의 주인공은 계신이 싱글이 김성수 씨였습니다. 와 대박 1등 되신 거 처음.
진정성 있으시다. 아, 내가 바꾸다 그런 거 알죠?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얼마 받으셨어요? 야, 너무 단도직 입장인 거 아니야? 아니, 약 15억 받았습니다. 15억?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주셔서 괜찮으세요? 아니요, 너무 오래됐고, 이제 뭐. 몇 년도예요, 그게 정확히? 연도는 정확히 진짜로 모르고. 아, 진짜로 그냥. 네, 진짜로 모르고. 아, 내가 얘기한 게 다 10년 전이요? 12년? 2012년 4월 2일 날 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어떤 게 이상해. 그리고 눈치기 없고 심어치기고. 그리고 우리 정보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고 까먹으셨고 기억하고 계셔. 나도 언젠가 될 거예요 하면서 맨날 따지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이렇게 수령이 됐잖아요. 당첨됐을 때 진짜 아까 선호 형이 말한 것처럼 기분이 이렇게 돼요? 아니면은 막 난리가 나요? 심장이 철렁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뭐 어떻게 아셨어요? 당첨 사실을? 그냥 번호를 맞췄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그냥 아 당첨 됐구나. 아니 그 방송을 보고 직접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은 신문을 보고 다음날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게 혹시 틀릴까 봐 X로 검색해서 또 검색을 해봤는데 양도 달랐더라고. 라이코스까지 가긴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사실 당첨되면은 사람들한테 약간 비밀로 하잖아요. 돋보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출연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때 얘기해도 되는지 알고 아 주방분들에게? 네. 동네 주방분들한테 얘기를 확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저는... 이제 마을에서 방송했구나. 성수가 10원씩에서 방금 돈을 찾았대요! 1등 됐대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벌써 동네에 소문이 다 터진 거예요. 와. 아니, 이게 원래 독특하네. 1등을 한번 하시면 이게 갑자기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기사 같은 데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좀 많이 써가지고 뭐 탕진당했다. 사실은 좀 이게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맞아. 하던 일도 안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 금액이 사실 싹 사라지면서 한다고. 다시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경험담들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잘 쓰셨는지. 근데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령을 해가지고 뭐 크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거 가지고 뭐를 크게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있는 돈으로 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부채 약간 갖고 열심히 흥실하게 살자. 그래갖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장님이 보실 땐 좀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그 주변 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똑같아요. 이장님은 뭐 당첨된 적? 난 5등 5만원짜리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됐더라고.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5만원짜리도. 대문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성수형 2등 나오면 됐잖아요. 누구야? 2등도 됐어요? 예? 2등도 하셨다고? 진짜? 3등은 치도 떠줍시대. 진짜로? 아, 정말요? 저 귓볼이 괜히 이걸 아니고 대박! 저 두뇌가 괜히 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장님 속상할 수 있어요. 같이 맨날 하시는 거 안 되고. 아니, 보통 이게 당첨이 되잖아. 3등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적 본의 연병질로 나. 와!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 구식이야 뭐 5만원 됐지? 난 3등이요! 눈썹 딱 찍어서 보내고. 아, 왜? 성수 형님만 자꾸 당첨이 되는 걸까요? 있는 거 같아. 노하우가 있어요. 있나? 꿈이. 예,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복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행운이 따라오는 거지. 행운이나 복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은, 그냥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이제, 농가 짓기 전에, 로또 되기 전이었어요. 로또 되기 전에, 제가, 119 구조대. 돈을 많이 하셔서 너무 즐거워. 10년 정도 복 받으셨다가 10년이요? 네, 10년 정도 복 받아. 그러니까 복 받으신 분 많이 살려주시고 와서 대단할 수도 없네. 김성수 형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또 우리도 로또나 우리도 나 처음 봤어. 1등 되신 분 2등 된 분도 처음 봤어. 처음 봤지. 사실은 모든 분이야. 모두가 숨으려고 하지 나 앞으로 나서는 분은 없거든. 외쳐주시면 1박 2일 외쳐주시면 대박 날 것 같아. 네. 선생님 이제 1박 2일 같이 1박 2일